오늘은 뇌졸중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50대 이후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사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여러 혈관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해져 있는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이고, 다른 하나는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병할 경우에는 언어장애와 전신마비 및 사지마비 등의 2차 후유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뇌졸중 발병 범위가 클 경우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을 되찾게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에서는 전신 또는 반신마비, 치매 언어장애 등의 각종 후유증이 뒤따르게 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뇌의 손상 때문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죽어버리고 그 뇌세포가 담당하는 신체 부위도 마비가 됩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당뇨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한 스트레스, 혈중 혈색소의 증가, 피임약 복용, 흡연, 과음 등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이 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뇌혈관벽의 손상을 가져와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뇌출혈이나 출혈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혈압이 10만 증가해도 뇌졸중 발생 확률이 남자는 1.9배, 여자는 1.7배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뇌졸중 치료에 쓰이는 특화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질환과 맑기 위암 뇌손상장애에 특효를 보이는 차풀입니다. 차풀은 한해살이 콩과 식물로 강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땅이 메마르면서 척박한 도로변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차풀은 강과 신비 위에 들어가고 맛은 달고 평하며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독은 없습니다. 실험에서 차풀 추출물은 허혈성 뇌졸중과 뇌경색 뇌손상을 막는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품영양과학회에서 국소빈혈과 재관류로 발생되는 뇌손상을 조사하였는데, 뇌손상을 줄이면서 세포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풀 추출물은 뇌세포 사멸을 저해하여 뇌졸중과 더불어 뇌손상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차풀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과다 섭취 시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성미는 달고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고르게 작용되고, 특히 비타민C의 함량이 사과와 복숭아에 비해서 100배가량 많다고 알려져 조물주가 준 최고의 열매로 칩니다. 그리고 생물자원정보에 의하면 대추의 CMP지수는 일반 식물에 비해 무려 1000배 이상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CMP란 대추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 정보 전달 물질을 말하는데,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체내에서 새로운 세포를 늘리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주로 신경쇠약으로 빈혈과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에 효과를 주게 되고, 뇌졸중과 사지마비, 경련 수족에 쥐가 났을 때 대추와 천궁다리액을 먹으면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과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뇌출혈에는 대추 한 줌에 머위 뿌리와 석창포 각 5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대추는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식사 후에 바로 대추차를 바로 먹게 되면 구토나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니 식사 전후 30분 전이나 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력 증진과 만성 피로, 혈관 질환에 좋은 피라칸타입니다. 피라칸타는 불의 가시로 적양자라는 한약명을 사용하고, 실험에서 폴리페놀 추출물은 율피와 콩류 낙상홍보다 높았으며, 일반 채소류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폴리페놀은 인체의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고, 이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유해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피라칸타는 뇌세포 활성화로 두뇌활동을 증진시켜 뇌졸중과 치매, 기억력 감퇴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76세 남성에게 폴리페놀을 일주일 동안 섭취하도록 한 후에 뇌 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섭취 전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가 9%가량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혈관 탄력성과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44명에게 18주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혈압이 20%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풍부한 식물일수록 퇴행성 뇌질환과 뇌졸중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장안대학교 피라칸타 총폴리페놀 함량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항산화 효과에 혈관 속 혈액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 정체되어 있는 증상을 잘 풀어내줍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막는데 매우 유효한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에는 피라칸타 열매를 햇볕에 건조시켜 5에서 10g 정도의 대추 몇 개 넣고 물에 푹 달여 마시면 정체되어 있는 뇌혈관 질환을 풀 수가 있습니다. 피라칸타는 체질에 따라서 설사와 메스꺼움 등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 하루 적정량을 유지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